왔다 딸. 우리 마리가 초등학생이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첫 등교하는 날이 됐다. 너무 떨리고 신나요.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도 기대되고요. 그래, 아빠와 작별 뽀뽀. 아빠도 참, 학교 가는 맨날 가는 학교인데 이렇게 작별 뽀뽀까지 해주시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휴, 난 출근해야겠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오길순이라고 해요. 모두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래, 일단 오늘 첫날이고 모두가 어색해 보이니 짝꿍을 정해볼게요. 자, 모두들 앞으로 나와서 종이를 뽑아요. 같은 숫자가 나온 사람끼리 짝꿍이에요. 나는 11번이네? 선생님, 저 맨 앞자리 뽑혔는데 뒷자리 앉고 싶어요. 은비야, 그래도 뽑힌 대로 앉아야지. 선생님, 전에 우리 엄마 아빠 만나셨죠? 그러면 제 말을 들으셔야죠. 그래. 그건 비밀이라고 했잖니? 꺼지는 거 그렇고 다시 뽑을 기회 줄게. 에? 아싸? 아싸! 맨 뒷자리다! 안녕, 난 은비야, 강한비. 안녕, 은비야. 나는 구마리라고 해. 너 근데 가난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새 학기인데 딱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왔길래.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아, 그러니까 니네 엄마 가난하냐고. 나는 엄마가 500만원짜리 가방 사주셨는데 니 건 얼만데? 아, 그리고 내가 아침에 봤어. 너 아빠가 데려다 주셨더라. 아, 진짜 니네 아빠 차 깡통 아니야? 니네 아빠 월급 얼만데? 200만원은 돼? 나도 몰라! 아빠가 얼마 받는지! 내가 볼 땐 200만원도 안 될 듯. 좀 불쌍하다. 뭐야? 지금 수업 시작할 거니까 조금 조용히 좀 해주겠니? 선생님!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어? 은비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너 교무실로 따라와. 우와, 진짜 이상한 애네. 은비야, 아무리 너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무리하게 구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어머! 어머, 뭐니? 이게 뭐니? 어머머, 어? 아, 별건 아니고 1000만원이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 드리래요. 은비야, 고맙다. 아, 별거 아니고. 아, 출석 부를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아, 오빠가 늦는다는 바람에 늦게 왔어요. 마리아! 오빠 핑계 대는 거야?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안녕하세요. 늦잠자서 조금 늦었어요. 어머, 우리 은비 왔네. 아우, 자리에 앉으렴. 오는 길 힘들진 않았고. 미션 아니에요. 은비도 늦었는데 왜 손 안 들어요? 늦는다고 나한테 미리 이야기했어?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될 거야? 너 손 두 배로 쓰고 서 있어! 발도 들고 서 있어! 메롱 메롱!
선생님이 저번에 나눠준 수학 10문제 풀어오라던 숙제 낸 거 있죠? 다들 꺼내보세요. 다 풀었는데 숙제 놓고 왔네. 그래 은비야, 숙제 어디 갔어? 다 했는데 놓고 왔어요. 어머어머어머, 그래그래? 그럼 나중에 가져오렴. 선생님, 저도 다 했는데 놓고 왔어요. 아니, 그럼 핑계가 통할 것 같아? 아침부터 지각에다가 숙제도 안 해와? 너 교무실로 따라와. 선생님, 그런데 은비도 안 했잖아요. 은비랑 너랑 같아? 은비는 공부를 잘하잖아. 넌 못하고.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 말이야, 너 왜 이렇게 말썽이니? 제가 지각하고 숙제 안 한 건 억울하지 않은데요, 은비랑 저랑 차별하는 건 싫어요. 마리가 왜 차별당하는 줄 알아?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 성의요? 너 빼고 우리 반 아이들은 다 30만원씩 선생님한테 냈어. 네? 왜요? 그게 성의라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그런 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걸 내놀리라고 한다고요. 뭐? 아주 당당하구나. 그래, 성의를 안 보인다 이 말이지? 알겠어? 너 교실로 돌아가. 그리고 은비 좀 불러와. 네. 도박하다가 돈만 안 날렸으면. 선생님, 좋았어요. 그래 은비야,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지? 네 알죠. 자, 여기 500만원이요 고맙다. 정답은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좋았어. 이걸로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야. 2번 말, 2번 말! 이 멍청아 살리라고! 어디 가는 거야? 내 1000만원! 빚만 더 넣었잖아! 짜증나! 갈궈서 돈을 더 받아내야겠어. 자, 이제 우리 반도 슬슬 반장을 뽑아야겠지. 역시 은비가 좋겠구나. 은비가 반장이야. 자, 모두들 박수. 선생님. 박수. 선생님, 보통 반장은 투표로 하잖아요. 이미 투표를 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 다른 반 아이들이 투표권 한 장당 10만원씩 주고 샀거든. 제일 많이 투표권을 산 은비가 반장이 되었던 등. 에? 또 아무리 상극이라지만 너무 막장인 거 아닌가요? 자, 수학 문제예요. 고마리, 너 나와서 풀어봐. 네. 선생님, 저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알려줬어.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이것도 모르는 너 같은 애 처음 봐. 너 바보야? 은비가 나와서 풀어봐. 은비한테 이 문제는 너무 쉽지? 자. 정답이 오는 8이요. 은비는 정말 똑똑하구나. 마리는 틀렸으니까 뒤에 가서 서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또 낼 거예요. 자, 2 더하기 3은 뭘까요? 아야, 오요, 오. 그래요, 내일까지 5만원씩 선생님한테 내도록 하세요. 은비는 많이 냈으니까 내지 마. 네. 멍청이 그만해. 고마리, 언제까지 안 되나 한번 보자.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 왜 그래? 선생님이 저보고
바보래요. 뭐? 엄마, 그리고 저 용돈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5만 원? 아니, 초등학생이 5만 원 쓸 데가 어딨어? 선생님이 속절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돈을 안 내면... 뭐? 저 빼고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선생님한테 돈 주시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미워요. 아유, 미안하다 우리 딸. 그런 줄도 모르고. 아유, 난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마리가 오라 그건. 아유, 그거는 나쁜 일이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애들한테 촌지를 받으려고 그래? 마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 봉투, 아,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당장 전해. 어? 엄마, 이건 돈 봉투잖아요. 내일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거 전해드려. 네. 엄마도 나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가? 선생님. 응? 여기요. 아이고, 우리 말이, 어우, 속죄를 해왔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선생님이 저번엔 정말 미안해. 자, 한번 보자. 성의를 얼마나 보였을지, 어? 결투장, 나 말이 엄마한테 맞짱 뜰래? 오늘 아침 9시 니네 학교로 찾아간다. 이게 뭐지? 어? 어? 으이하! 내가 왔다. 너 아이들에게 돈 받았다는 거 경찰서에 가서 자수 안 하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 줄게. 죽어있어. 어? 싫어 싫어 싫어. 죽어 없잖아. 죽어 있냐고. 폭력, 돌진, 함성. 아! 그렇게 선생님은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낸 뇌물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희님, 일진지표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슬이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건님, 전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퀘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현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